연락으로 추정되는 산불로 강릉시 난곡동 일대가 초토화됐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산림 379헥타르와 건물 72동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동해안과 산지에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 외에도 지붕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래전 문을 닫은 탄광업체들의 사택은 서민들의 중요한 보금자리지만 낡고 오래돼 지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강원 학생 진단평가의 신청률이 78%까지 올랐습니다. 평가 이후 학력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절실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릉시 난곡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으며 산림 379헥타르와 건물 101동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 전신주를 덮쳐 전선 단락으로 인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이며 인력 2,700여 명, 헬기 넉 대 등이 투입돼 8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특히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이어지면서 헬기가 뜨지 못해 피해를 키웠고 주택 40채와 펜션 28동, 숙박업소 3동 등 70여 채가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557명도 현재 사천중학교와 강릉아레나 등지로 분산 대피했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강릉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물품 9,700여 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 물품은 응급구호품 500세트와 생수 5,400여 병, 컵라면 1,000여 개, 간식류 1,600여 개 등이며 BGF 리테일이 일부 구호물품을 후원했습니다. 또 희망브릿지는 대응팀을 보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봉사단을 투입하고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특수 차량인 힐링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오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성 현내와 강릉 속초에서는 일부 신호등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고 가로수와 조경수들이 꺾이는 피해가 났습니다. 동해에서는 웰빙 레포츠타운 정문 구조물이 쓰러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동해와 강릉으로 가는 누리호 6편의 운행이 중단됐고 동해 서울 간 KTX 열차는 출발역과 도착역을 강릉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영동에 초속 20에서 25m 이상, 산지에는 초속 30m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강원학생 진단평가가 올해 7월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학생 신청률이 80%에 육박하며 작년보다 신청률이 늘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겠다는 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해 평가 이후 학력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진단평가를 치르겠다는 학교는 90%에 육박합니다. 작년보다 2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원하는 학생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신청률도 80%에 가까워지면서 작년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학력 저하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크다고. 당초 석차 백분율을 공개하기로 했던 강원도교육청은 과목별 성적 분포 곡선에 학생 개인의 위치만 표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적 산출이 아니라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는 게 평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꾸면서 중학교 1학년도 응시 대상이 됐습니다. 또 교사들의 채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술형 문항 없이 모두 객관식 문제로 출제합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12월에는 학교의 향상도 평가 문제지를 파일로 제공해 추적 관찰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평가 이후 미흡했던 후속 조치입니다. 처음 진단평가를 치렀던 지난해에는 평가만 치르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11월에 시행하다 보니 바로 겨울방학으로 이어지면서 학부모 상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만 8천 명의 학생이 응시했는데 상담은 고작 600건 정도. 겨울방학 동안 활용할 보충교재도 무료로 제공했지만 제대로 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하시는 분도 많으셨어요. 실력이 조금 되지 않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조금 따로 이렇게 공부를 따로 가르쳐주시기를 하는 건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은 8월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2학기 동안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상담을 확대하는 등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폐광 지역에서 탄광업체들의 사택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석탄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건립했다 보니 지금은 수리도 어려울 만큼 낡고 오래돼 폐광 지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구문소동의 돌꾸지 마을. 석탄을 캐다 나온 돌들이 골짜기에 쌓여있던 모습에서 명칭이 유래한 만큼 탄광 산업은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삼표그룹의 전신인 강원탄광은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 탄광을 운영했습니다. 강원탄광은 1993년 문을 닫았는데 광부들이 살았던 곳 일부에는 강원도 소방학교가 들어섰고 나머지 사택들에는 지금도 6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광 전성기에 사택이 지어졌고 폐광 후에도 30여 년이 지나면서 낡고 오래돼 살기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창고 안 대로 지붕하고 뭐 어쩌고 보일러 새로 놓고 뭐 그랬지. 보일러는 뭐니까 다 망가져 가지고 쓰지 못해 다 새로 놨고. 돈이 많이 들었죠 그때. 보수 공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떠난 주민도 많아 두세 집 건너 한 집씩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원 탄광의 또 다른 사택이었던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매로 매각된 후 외지인이 소유하거나 지역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땜질식 수리를 하며 지내고 있지만 건물 외벽이나 지붕, 배관 등의 리모델링은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요 공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형편없는 집이 많아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내년에 폐광되면 탄광 사택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석탄공사 사택 아파트는 태백 지역에만 2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두거나 사택을 마구잡이로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탄광 사택은 이렇게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중요한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비용이 비싸 기존 사택 거주자들이 옮기기에는 부담입니다. 현재 이 사택들이 갖고 있는 거주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산업화 시대에서 그 유지되어 왔던 어느 문화적 유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향후에 새로운 공간으로 태백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탄광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인구 이탈마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게 이 상황이 오래 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뭐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달 동해안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9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 수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와 운동원 등이 선거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향응을 제공한 6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관계자 조사에서 추가로 위반 행위자가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제2회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 덕수고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제2회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강릉고는 4대4로 맞선 9회 말 무사 1-3루에서 결승타를 허용해 5대4로 졌습니다. 강릉고는 지난해 봉황대기와 전국체전에서도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내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릉, 속초 등 강원도 내 5개 의료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공급 정책 현황과 문제점, 개방병원 제도 평가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 토론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의료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공공의료 정상적 수행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오는 14일부터 개방돼 올해 조업을 시작합니다. 저도어장은 북방 한계선과 조업 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최대 황금어장으로 12월 말까지 현내면 등 고성군 지역어선 167척이 조업에 나섭니다. 지난해는 168일간 조업해 대문어와 대게, 해삼 등 185톤을 잡아 43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수역의 안전조업과 피랍 방지를 위해 해군, 해경과 함께 안전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이 오는 21일부터 재개방됩니다. 남북 분단 이후 DMZ를 최초로 국민에게 개방한 DMZ 평화의 길은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2년여간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